자, 오늘의 게임은 종로 3 스트리트, 종로 3가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현재는 챕터 중에 한개 챕터만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2024년 한국은 엎실론 바이러스로 인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종로 3가역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라고 하네요. 어떻게 미치 해볼게요. 시작. 생존자 일기 2024년 4월 8일. 내 이름은 박재철. 나는 나와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로 3가역으로 들어갔다. 종로 3가역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시간은 작년 3월. 2023년 옵실론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나의 집단은 나뉘어 생존 구역을 찾으러 다녔다. 한 집단은 강남, 그리고 한 집단은 서울의 중심. 그중 서울의 중심으로 갔던 수색대가 근처에 있는 종로 3가에 간뒤 우리에게 무전으로 좋은 소식을 알렸다. 이곳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한 것이다. 이곳은 국가가 지키고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말을 한뒤 다시는 그들과 연락이 되질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들이 말한 종로 3가로 갈 것이냐, 혹은 강남의 대형 쇼핑몰을 찾은 미리 가 있던 수색대와 합류해 우리의 삶을 연장할 거냐. 여기서 우리는 분열했다. 나의 리더 이현성은 도전적이었으며 진취적이었고, 또 다른 리더 박광민은 보수적이었다. 나는 이현성을 따라갔으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현성을 따라 종로 3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종로 3가로 가는 인원은 모두 30명, 남자 14명, 여자 13명, 아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다 죽었겠네? 넘어짐 주의. 뭐야? 아이템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공격을 막을 때 효과를 발휘하고, 아이템을 클릭하고 사용 버튼을 눌러서, 이거는 뭐 던질 수 있나? 던져서 소리를 낼 수가 있나? 그냥 한번더 설명하는 것 같아. 아, 뭐야? 이거 아까 다 알려준 거잖아. 이거는 힘이 필요해. 힘이 뭐가 오르지? 이게 오르네. 이거 먹자. 오케이. 이렇게 아이템 떨어져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아씨, 뭐야? 아, 갑자기 씨. 어우, 스위치 손잡이. 나이스. 개꿀. 아, 종로 3가로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죽고 두 사람이 부상 입었다. 도착하고 난뒤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이민혁. 그 사람은 구석진 아지트에 들어가 있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 이곳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횡설수설되며 말을 했다. 우리는 또 물어봤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발길을 계속해서 옮겼다. 여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곳에 진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에요? 어쨌든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아이템이 꽤 많은데 이게 스위치 손잡이를 못 얻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좀잘 뒤져야겠다. 여긴 어디지?
비밀번호가 필요해? 선전등 어그로 때문에 안 켰었는데 좀 자주 켜야 될 듯? 아직까지는 좀비가 나오는 단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 이게 상자인데 여기에 물건을 담으면은 계속 다른 장소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잖아. 오케이. 배터리. 잠깐만, 배터리? 선전등 배터리가 아니지? 이것도 뭐야? 자석 4개로 뭘 분해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 같아? 레시피 같아, 레시피. 인벤토리를 열어 아이템을 조합하세요. 올바른 곳에 아이템을 넣어야 됩니다. 진짜 뭐가 많긴 많네. 일단은, 아, 이게 필요해. 맛있는 김밥. 시스토어. 저 앞에 보이는 상점을 통과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비밀번호는 우리가 간뒤 이후에 올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지만 이현성은 비밀번호 공유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뒤에 올 사람들에게 생존의 여지를 남겨주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는 리더에게 들키지 않고 메모를 남기기 위해 패턴을 사용한 퀴즈를 써놓았다. 예를 들어 28397이 있으면 A가 0이라고 할때 2에서 8은 커진 것이므로 A 플러스 1. 8에서 3은 작아진 것이므로 아무것도 안 하고, 3에서 7은 커진 것이므로 A 플러스 1. 7에서 9는 커진 것이므로 A 플러스 1이다. 따라서 A3이다. 아이씨, 뭐지? 7은 커진 것이므로. 3에서 7은 커진 것이므로 A 플러스.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네? 그러면은, 1. 아무것도 안 하고, 1. 이게 3이야. 그리고 1, 2, 3, 2, 0, 1, 3, 3, 2, 0, 1? 3이 0일 아니야? 3. 땡. 땡. 3201. 3201. 오케이, 좋아. 아이템이 뭐 해잔데? 근데 잠깐만, 지금 굶어 죽을 뻔? 나 먹을 거 필요한가 지금? 통조림 먹자. 어이가 없네. 오케이, 이걸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구나. 이해했어, 게임. 일단 파밍 좀 하고, 파밍을 이거 스탯을 좀 올려놔야 되나? 스탯을 좀 올려놓자. 컨트롤 누르면 당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래쪽 슬롯에 이 항목을 놓고 왼쪽 클릭. 볼이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이 역을 통해 매일 출근했다고 한 유은정의 말이 이 역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곳은 과거의 감염자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 지하철의 모든 셔터를 닫은 것 같다. 또한 셔터는 이 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기는 것 같다.
이 셔터의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전기 기술자 200운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셔터를 열고 앞으로 나아갔다. 가는 길에 많은 감염자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의 리더 이현성이 이 감염자들을 모두 죽이고 다녔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 종로 3가로 올때 부상을 당했던 유성운의 증상은 더 심해졌다. 우리는 유성운의 증상이 단순한 부상인지 혹은 바이러스 감염인지를 두고 이야기를 했다. 그 결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러면은 항상 안 좋은 거죠? 저장도 있어? 레전드. 아니, 저장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두자. 이런 거를 좀 여기다 둘까? 너무 많이 두나? 이렇게 좀 두고, 이거는 스탯을 올리는 거니까, 함부로 먹지 말고, 일단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지? 씨, 뭐야? 아니, 미친, 뭐야? 잠깐만. 미친, 그냥 오는 거였네? 잠깐만. 느린 좀비긴 한데, 이런 식으로 오면 곤란하지. 배터리 두 개. 이거, 지금 이것도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근데 이거 한번 봐야 돼, 잠깐만. 배터리 두 개, 건전지 그냥 색깔 다른 거네 개. 아니, 뭐야? 이런 거잘 보고. 어디로 가야 돼? 뛸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이템이 미쳤어. 이거를. 여기 문은 못 여네? 일단은 좀비가 압박은 심하지 않은데, 좀 여러 마리가 오거나 구석에 몰리거나 이러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 구석구석 아이템도 좀 많으니까 좀잘 보고. 설마 끝까지 오는 건 아니겠지? 왜? 미친, 어떻게 하라고? 무기가 없는데. 거꾸로 보시오. 우리 거꾸로 봐. 뭘 거꾸로 하지? 잠깐만. 1270. 오케이. 수고해. 뭐야, 어디 갔니? 이거 없네. 종로 3가다. 13번. 13번 출구. 저런 식으로, 여기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네. 오케이. 그러면은 아직 뭐갈수 있는 곳은 없고. 좀비 잠깐만. 안 들키게 갈수 없나? 들킨 것 같은데?
아, 여기 열어야 되는구나. 지금 스탯은 되거든? 어디야, 어디? 일단은 이걸 만들어야 돼. 이것까지는 충족이 됐고. 뭐야, 자석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뭐 하나씩 얻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는 있고 이게 두 개가 없어. 그치, 없지. 없네. 아이씨, 깜짝이야. 빠른 좀비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여기서 빠른 좀비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얘네 조금 무시해도 될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냥 구석에만 안 몰리면. 아, 잠깐만. 아, 얘네 여기 잔뜩 있네. 얘좀 어그로를 끌고. 이렇게 좀 어그로 끌자. 이쪽으로 좀 유인한 다음에. 얘들 위치가 안 좋네. 이쪽으로 끌어, 어그로. 여기서 조합을 하는 거고.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가갖고. 이거를 두 개를 열어. 아, 하나가 모자라네? 아, 오케이. 배터리 4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된 거야? 야, 느려서 다행이다. 진짜 빠르면 못 깬다니까, 이거. 이것도 뭐야? 뭔가 필요한데 또? 여기 들어가서 얻으면 될 듯? 이게 또 뭐야? 아씨, 또 뭐예요? 볼을 던져서 감염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세요.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감염자는 다시. 하지만 감염자는 당신을 볼 수는 있습니다. 아! 아, 뭐! 아, 17! 아! 아, 이런 식으로. 아, 잠깐만. 야, 실패했는데? 돌 던졌는데 애들이 날 이미 봐버렸어. 일단 런하고 얘들 이리로 나와봐. 이리로 나와봐. 줄 서서 나와.
지금. 밥이나 먹자. 어, 잠깐만, 나 음식 없는데? 아, 나 밥 없어. 큰일 났다. 뭔가 올라가는 거 없나? 아, 배고픔.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게 더 간편한데? 나이스, 통조림. 어, 열쇠. 통조림 바로 먹어. 아, 통조림이 아니네? 콩통조림. 먹고, 어, 이건 뭐야? 골든키. 골든키인데 매우 평범한 골든키. 오케이. 이게 또 뭐야? 뭐야? 연결된 거잖아? 아, 깜짝이야, 씨! 아! 아, 미친! 그러면은? 어, 전동들이랑 이거 이상한 실 같은 거 구해야 되는데? 아, 다 구했네. 뭐지? 언제 구했지? 이거랑 드릴이랑 이거랑 어, 하나가 이거. 오케이, 됐지. 뭐야? 왜 반응 없어? 뭐야? 왜? 아, 순서. 나 마땅히 아까 순서 안 지켰는데? 아, 그래. 어이가 없네. 순서를 지켜야 되네. 우리들의 리더 이성현은 이현성은 종로 3가 지하 1층 중간 구역에 임시 캠프를 짓고 사람들을 쉬게 했다.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이현성은 그러지 못하겠다. 우리는 잠을 잘 때 3교대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사람들을 지켰다. 나는 오늘은 3교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푹 잘 수 있었지만 밤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피곤해 보였다. 그러던 중 오늘 점심에 유성현의 부상이 더욱 심해졌다. 유성우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내과 의사 이혜은과 그의 남편 피부과 의사 서준혁이 유성훈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가지고 있는 장비는 너무나도 열악했다. 결국 그는 죽었다. 유성훈은 체육교사로 항상 우리들을 먼저 지켜주었다. 그는 이현성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으며 우리들도 모두 그를 항상 존중하고 존경했다. 그를 부상으로 입기한 감염자가 정말 원망스럽다. 그 감염자는 다른 일반적인 감염자들과 조금 달라 보였다. 유성훈, 그곳에서는 편히 쉬시길. 아, 이거 아이템 팔 수 있다. 이거 여긴가? 아이템 어디 파는 거야? 이러면 팔리는 거야? 뭐지? 아이템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 아, 몰라, 제껴. 일단은 저건 나중에 한번 해보자. 아, 왜 이렇게 많이 잠가놨어. 이건 뭐지?
생일 축하해, 땡땡아. 먹을 거. 나이스. 40에 25. 아, 이거 많이 필요하네, 이제. 힘. 이거 두개 동시에 올려줄 수 있는 거 없나? 15, 10. 이거. 이렇게. 여기도 아이템 좀 파밍 좀 하자. 뭐야? 아이템 살 수 있는 5만원. 아이템은 살 수 있는데 내가 돈이 없네. 아, 오케이. 오늘 그냥 겁나 모아야겠는데? 일단 이거 먹자. 이거 뭐야? 이거는 배가 차는 게 아니네? 음식이 현저히 부족해. 이거 나, 그러면 저거는, 이거 파는 거를 빨리 좀 어떻게 진행해야겠는데? 이거 빨리 팔아봐, 임마. 이게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빨갛게 뜨는 건 아닌데? 이게 원래 그냥 빨갛게 뜨는데? 아, 이상하다. 보석을 안 팔면 뭘 팔지? 분명히 보석이라 그랬는데. 야, 구급 상자 많이 주는 거 보니까 뭔가 위험하다. 저장. 빡센데? 모든 스위치 4개가 연결되어야만 스위치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아, 이거? 연결이 돼야 된다, 그치? 음식이 진짜 부족하다. 뭐, 물 같은 건 많은데. 여기는 야, 좀비 세상이 오면은 무조건 지하철로 와라. 먹을 거 많다. 생존자 일기. 앞에 보이는 문 안에는 엄청난 감염자들이 있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을 얻고 싶었지만 우리의 리더 이현성은 더 이상 희생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그 말은 동의한다. 하지만 혹시나 이후에 올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고 싶다면 주의해라. 이 문 뒤에는 스위치가 있다. 또 뭐야? 왜 또 와? 아씨, 뭐야? 잠깐만! 아, 지금 미친, 뭐야? 다 챙겨. 빠른 좀비네? 나가. 아, 못 나가? 아, 버텨야 되네. 아씨. 컨트롤. 지금. 오.
빠졌어. 생각보다 빡셌다. 얼마나 차는 거야? 구급상자? 별로 안 차는데? 어이가 없네. 음식 10. 이거 사용하고. 이거 은근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만큼 떨어지잖아. 잘못하다가 이것들 모자라면은 문을 못 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조심해야겠네. 일단 저장하고. 이게 또 뭐야? 아, 이 버튼을 눌러야지. 아, 스위치 연결하고 저 버튼 누르나 보다. 우리는 앞에 보이는 셔터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셔터를 여는 것은 다른 셔터를 여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어 보인다. 4개 스위치를 통해서 뭐 전기를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글이 너무 길어. 뭐라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씨, 뭐야. 일단 아이템이 있는지 파밍. 이것도 뭐야? 아니 무슨 열쇠가 야, 열쇠가 무슨 문마다 있어. 문 앞에 숫자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거치는 문의 숫자이다. 숫자가 클수록 리스크는 작아지고 숫자가 작을수록 리스크는 커진다. 열쇠를 상점에서 살 수 있다. 마지막에 스위치를 얻을 수 있다. 여기 뭐냐? 스위치 하나 얻는데 리스크를 크게 지어야 돼? 어떡하지? 리스크를 크게 지고 가자. 아 뭐야, 이것도 올려야 돼? 야 이거 잘하면 손해보겠다. 이거를 3개 먹어야 되는데. 아하, 이거 없어 너. 지금 열 수 있다. 오. 아 이것도 올려야 되네. 여기서 이거 하나 얻은 거야 지금?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아 이거 아 열쇠 상자. 열쇠 사야 돼. 열쇠가 있어? 2,000원?
나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 거 맞네, 그러면. 1,000원. 1,000원이라고? 아, 사용해야 돼. 야, 사용을 눌러야 적용되는 게 어딨어. 그냥 돈으로 계산해줘야지. 아, 이렇게 얼탱이가 없네, 이거. 야, 뭐야, 도끼도 살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 지금 5만 원 아니야? 좀비를 피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아까 도끼 어디 있었지? 아, 이거 아니야. 아까 도끼 어디 있었는데? 여기 아니었고. 아, 나 음식 잠깐만. 이거 먹어. 그리고 아까 도끼 어디 갔냐? 도끼가 상점에서 왜 없어진 것 같지? 행운 45. 뭐 지력 같은 거 30. 이거 왜 이렇게 높아? 먹고 30 채웠고 행운 45. 열수 있지. 또 뭐가 모자른데? 아, 이게. 아, 열받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씨.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 아, 이거 얻었네. 아, 이것을 클리어했대. 어, 나이스. 두 군데 다 스위치 켰고 저기만 연결하면 되는데 하나가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한국에서 제일 복잡한 역일 듯. 종로 3가가 이래? 됐다. 이제 작동하면 되는 거야? 아, 왜? 내게 한거 아니야? 아씨. 뭐 올려야 되는 거야? 아, 의의없네. 올려야 돼, 이제. 아, 애초에 손잡이를 달았을 때 올릴 수 있었나 보다. 내가 안 올렸나 보다. 바보네. 아, 근데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느낌으로 내가 생각했으니까 안 올렸지. 저걸 다 올린 다음에. 이런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된다. 아, 다 들어왔네.
잠깐만.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아, 깜짝이야. 순서대로 켜야 되나봐. 무조건 순서대로. 은근 글을 잘 읽어야 돼. 아, 야, 넌 좀 가라. 지금 중요한 거 한다, 지금.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빨강. 빨강 올렸으니까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야, 헛걸음하지 말자. 이거 맞는지 한번 봐봐. 노랑 초록. 노랑 초록. 박스. 됐나요? 아, 돼야 돼 이제. 진짜로. 아씨. 왜 안 돼? 이거를 다 껐다가 한번 켜야 되나봐. 아비 좀 제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됐지? 아오 진짜. 야, 내가 못 읽은 내가 잘못했지만 진짜 열받는다. 어? 뭐야, 도끼를 상점에서 살 수 있다. 아, 오케이. 감염자를 죽이면 돈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고급 상자를 다이아몬드로 살 수 있다. 아, 고급 상자를 사... 오, 뭐야 이거? 미쳤네. 생존자 일기. 오늘 밤 다시 교대를 서야 한다. 오늘은 나와 취업 준비생 이가은, 아파트 경비원 지동찬이 서로 교대를 해가며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드디어 새벽 4시 내 차례가 됐을 때 가은이 나를 깨웠다. 그녀 얼굴에는 식은땀이 범벅이었으며 심장은 매우 크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여기 유성훈에게 부상을 입혔던 그것이 있어 라고 말을 했다. 그것은 소리의 민감함으로 그녀가 곧바로 대응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센 게 있나 본데. 가방은 또 뭐야? 인벤토리 10칸 늘려준다고? 아이씨, 개꿀이네. 야, 뭐 돈을 이거 뭐지? 뭐야, 몽키 스패너라 망치하면은 뭐가 나와. 맥주랑 수통 합치면은 생수병이 되고. 아니, 조합 없이 맥주랑 어딨지? 수통. 아, 순서 지켜야지.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게 좀 극혐이거든? 복기 좀 사볼까? 어, 이거 구매하자. 아, 구매할 거 맞네. 왜? 아, 47,000원?
돈개 많아. 이것도 사고, 맥주를 괜히 많이 먹었네. 이것도 한씩 사자. 필요할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이거 몽키스피너는 여기 지금 조합법에 있는 거 하나 만들고 가면 안 되나? 아, 못 만드네 지금. 도끼를? 잊었다. 일로와. 칼이 원래 없던 거야. 내가 없앤 거야. 아우, 진짜 별것아닌 게. 어? 너네 별거 아니야, 이제. 여기 몽키 스패너로 열 수 있는 곳 있었고, 열 수 있는 곳 있었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냐? 오케이. 말 좀 똑바로 하자. 아, 스탯이 이거 여기를 채워줘야 되는데? 아, 나이스. 여기 또 어디 모자라지? 이거 위에. 여기 스탯을 채워주는 게 없는데 나한테? 아, 여기 있네. 야, 이거 진짜 다양한 음식을 갖고 있어야 되네. 저렇게 닫는다고. 아, 뭐야? 나이스. 아, 이렇게 날려버린다고. 오케이, 오케이. 굳이, 어, 잠깐만. 에,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에? 아, 조합업 다 있네? 아, 미치.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빠지시고. 아, 좀비가 너무 많은데? 아우, 좀 누구세요? 아씨, 잠깐만. 너무 많은데? 아, 일찍 죽지도 않아, 애들이. 바르게 때리자, 그냥.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위험하죠? 계속 뛰어, 뛰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이 야 인벤토리 칸이 넓으면 뭐해? 야 근데 나왜 회복약이 돌 필요 없어 그리고. 야 얘네 싸우지 말자 그리고. 그냥 싸울수록 손해인 것 같은데 나한테. 지금 돈도 굳이 쟤네 잡으면 돈밖에 안 주는데 여기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어? 여기로 그냥 아예 내려갈 수 있네. 나 뭐한 거임? 이건 뭐야? 크래프팅 벤치 뭘 만들 수 있나 본데? 야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야 왜 리젠 됐냐? 미친. 어 나이스 망치. 이거 망치 준거 보니까 무조건 만들어야 되나 보네. 이거 어딨지? 몽키 스패너 그릴 그릴 망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여기서 하는 거구나. 아 여기서 하는 거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배터리, 자석만 있으면 되네. 자석을 좀 사자 그러면. 자석 10개. 2개만 더 있으면 돼. 아이씨 게임이 진짜 겁나 어려워. 자석이 됐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됐지.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그럼 됐지. 이렇게 가져가서 나눠. 네개 됐지. 지금 물이 없거든. 이거 먹자. 음식. 지금 이거 오는 것도 겁나 오래 걸렸어. 아, 뭐해? 아, 뭐 하냐고. 씨. 아, 얘또 뭐야? 선두 개, 기름 하나. 나 기름통 안 샀어? 여기 있다. 아, 거참. 이러니까 몬스터를 많이 배치해놨구나. 얘 귀찮게 하려고. 정리했냐? 뭐야? 아, 3개 필요했나? 4개만 들었네? 그리고 선 2개. 이거 하나. 나머지가 뭐였지? 배터리. 이거 아니야? 이렇게 눕혀서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아, 뭔데? 씨.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계열반대, 잠깐만. 그릴을 하나 더 사야 돼, 그러면? 그릴을 어디서 사야 돼? 아, 드릴이 있네. 사야 돼, 진짜 의의가 없네. 그릴. 아, 진짜 개빡세네. 이거 선또 사야 돼? 아, 선 여기 있구나. 아니, 씨. 조합이 개빡세. 너무하잖아. 조합이 미쳤어. 이거에다가 배터리가 위에. 아, 이거 만들기 개 어렵네. 아, 리젠 또 됐어. 미쳤네, 진짜. 아, 적당히 하세요. 뭐야? 오케이, 셔터 닫음. 야, 쟤또 뭐야? 보스야? 아이씨, 뭐야? 쟤가 아까 위험한 애인가 보다. 아씨, 빨라! 야, 오케이, 띄우고 뚝배기.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세? 때리는 것보다 뛰어야 돼, 이거. 답 없다. 미친, 너무 세잖아. 들어오셈.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너무 세. 데미지가 미쳤나봐. 이거 피 회복해야 돼. 구급력 없지. 들어와. 아우 진짜. 뭐야? 뭐야? 글쎄? 여기로 그냥 가면 돼? 어 나이스. 아 발전기.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어. 표지판을 따라가세요. 표지판? 아까 이 아이템으로 잠긴 데가 하나 있었거든? 쓸만한 템. 화장실 어딨지? 아까 이걸로 여는 곳이 하나 있었거든? 여긴가 보다. 아 오케이 여기. 물 먹자. 화장실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또 뭐야? 그것은 다행히 우리의 눈앞에 사라졌다. 그것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하 1층 구역을 모두 통과하고 1호선 구역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다. 아직까지 이곳이 구원의 길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확실히 느낌적으로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1호선 구역에서는 부디 구원의 길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식량은 아직까지 충분하지만 점점 떨어져 간다. 과연 이곳에 오는 게 맞았을까? 내가 하는 선택이 부디 헛된 선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현재 남자 11명, 여자 12명, 아이 3명, 총 26명이 생존하였다. 이씨 개빡센 게임이네. 이게 또 뭐야? 템이라도 주지. 빡센 게임이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망치랑 몽키 스패너. 망치는 아까 팔았나? 뭐야 이것도. 여자 화장실 원래 이렇게 빨개? 또 템을 주니까 못 찾겠는데? 좀비 있는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씨. 이럴 줄 알았어. 일단 렌치 얻었고 그 다음에 망치.
남자 정신에 망치 있을 듯? 여긴 왜 불이 꺼있냐 근데? 아 깜짝이야! 아 말도 없이 와! 아 나 왜 맞아? 이게 가까이 때리는 거는 내가 많이 맞아. 아, 망치. 또 좀비가 와 있어. 콤보로 때려. 뭐야 넌? 오케이. 아까보다 애들이 맷집이 약해진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게 챕터 1인가 보다. 챕터 4까지 만들었는데 챕터 1까지 해놨다고 했잖아. 이게 그건가 봐요. 나름 괜찮은데 조합이랑 뭔가 퍼즐이 좀 빡세다. 종로 3가 네 매끄럽게 만들면은 괜찮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